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용우라고 합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 홍보이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세계 파킨슨병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념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2023년 4월 11일이 세계 파킨슨병의 날인데요. 이게 사실은 200년 전쯤에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파킨슨병으로 의심된 환자들을 모아서 보고한 보고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킨슨병의 얘기를 할때 항상 이 논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증상을 정리해서 요즘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정리된 논문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1824년에 돌아가셨고, 요거는 이제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논문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저희가 파킨슨병을 잘 체계화하고, 또 파킨슨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제임스 파킨슨의 생일을 기념해서 그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 날짜를 통해서 이 기념일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저희가 더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파킨슨병의 원인, 증상,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뒤이어서 다른 강의들이 쭉 있을 거라서요. 오늘은 파킨슨병의 원인, 증상, 진단에 대해서 제 강의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킨슨병은 사실 굉장히 원인이 복잡합니다. 영어로 써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유전학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있거든요. 유전학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 몸에 갖고 있는 유전자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파킨슨병이 생기느냐. 물론 이제 그런 유전자가 몇몇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의 파킨슨병은 어떤 특정 유전자 하나가 전적으로 작동해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고 어떤 유전자가 더 있으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고 뭐 이런 식의 위험 요인으로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환경에 노출됐다고 무조건 파킨슨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이 쌓이고 쌓여서 파킨슨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작게 보이는 이제 이렇게 에이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노화를 의미합니다. 파킨슨병이 젊은 나이보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화의 과정 중에 파킨슨병이 생길 위험도가 조금씩 높아지는구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또 노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 뇌로 보이는 이뇌 부분에 찌꺼기 물질이 쌓이거든요. 이게 알파시누클레인과 루이바디라는 찌꺼기 물질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쌓인 찌꺼기 물질 때문에 신경이 자꾸 줄어들게 돼서 그 신경이 원래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파킨슨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노화, 이렇게 이제 증상이, 원인이, 요인이 쌓이고요. 이런 것들이 루이소체를 침착시키고, 이 루이소체가 뇌신경을 소실시킴으로써, 파킨슨 병이라는 저희 눈에 보이는 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상은 보통은, 네, 이렇게 꾸부정하고,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고, 손을 떠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 얼굴도 무표정하게 되고, 행동이 전반적으로 느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그림을 좀 키워봤는데요. 병의 증상을 정리해보면, 운동 완만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운동 완만은 어떤 증상을 얘기하냐면, 운동을 할때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운동 완만이라고 부릅니다. 경축이라는 증상인데요. 경축은 수동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 봤을 때 굉장히 뻣뻣함을 느낍니다. 의학적으로 경축과 비슷한 다른 증상들도 있는데 경축은 특징적으로
관절이 운동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그 온 전체의 범위에서 뻣뻣함이 계속 느껴지는 걸 경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안정떨림인데요. 안정떨림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리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떨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움직일 때는 떨림이 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떨리면 파킨슨병을 의심하시지만 안정떨림이면 의심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용어고요. 사실 이제 안정떨림이 아니라 어떤 자세에 의해서 떨리는 자세떨림인 경우에는 파킨슨병보다는 다른 병을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구부정한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숙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파킨슨병도 노인 환자한테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구부정한 자세 이런 것들은 허리 질환하고도 감별이 좀 필요해서요. 단순히 구부정한 자세만 있다고 해서 저희가 파킨슨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동반되는 증상들이 같이 있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종종 걸음이죠. 종종 걸음은 이제 말 그대로 보폭이 짧은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종종 걸음을 걷게 되는 이유는 이제 뻣뻣하고 느리기 때문에 한 걸음 사이클당 발을 멀리 내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고 근데 이 구부정한 자세와 종종 걸음이 합쳐지면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려 있는데 발은 많이 못 나가고 상체는 더 많이 나가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발이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가속 보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세 불안정인데요. 자세 불안정은 파킨슨병의 초기에는 별로 없는 증상입니다. 후기에 보통은 있을 수 있는 증상인데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 불안정이 느리고 뻣뻣한 것도 기여를 하고요. 그 자체 균형 잡는 능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 불안정이 파킨슨 증상의 운동 증상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 증상을 정리했지만 이런 운동 증상 말고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비운동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비운동 증상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별게 아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증상들을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 파킨슨병은 왜 비운동 증상이 생길까요? 비운동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운동 증상이 생기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디가 침범이 돼서 운동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어디 혹은 말초신경에 어디가 침범이 돼서 비운동 증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변비, 렘수면 장애, 그다음에 후각 감소, 불안, 우울, 그다음 기립 저혈압, 환시, 인지 장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색깔을 달리해서 제가 전이라고 표시한 거는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전에 보통은 동반되는 증상들이고요. 물론 이제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기립저혈압, 환시, 인지장애 이런 것들은 후에 운동 증상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물론 전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파킨슨병보다는 다른 파킨슨병처럼 보이는 병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많이 저희가 비유를 하는데요.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 저희는 요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빙산의 일각의 증상들, 경축, 운동 완만, 종종 걸음, 자세 불안정, 안정 떨림, 구부정한 자세. 사실 최초에 파킨슨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던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만 환자들이 해결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 아래에 숨어있는 더 많은 증상들이 있다는 것이 그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지속되어야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단 앞서서 이제 빙산의 일각의 요 밑에 증상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변비 증상이 있는데요. 변비는 이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킨슨병을 의심해라 혹은 파킨슨병을 대비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변비가 파킨슨병 생기기 한 20년 전부터 있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다른 이제 비운동 증상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증상이게 되겠죠. 비운동 증상 중에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이전에 생기는 렘수면 행동 장애는 이런 증상이거든요. 잠자고 있는데 꿈을 꾸잖아요. 이제 꿈꾸는 대로 보통은 사람의 몸이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굉장히 액티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막 도망간다든지 어디서 뛰어내린다든지 하기도 하는데 이런 렘수면 행동 장애는 그런 렘수면 때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정상적으로는 잘 마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비 기전이 마비의 기능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대로 행동하게 되고 꿈대로 행동하니까 옆을 막 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꿈꾸면서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렘수면 행동장애는 비교적 파킨슨병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잘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좋고요. 불안 우울은 굉장히 역시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서도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특이한 증상, 특이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다른 증상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후각감소인데요. 후각감소는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에 냄새 맡는 신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도 비교적 후각감소를 유발할 만한 다른 병이 없다면 비교적 파킨슨병과 연관성이 큰 비운동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증상 이후에 생기는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기립저혈압, 요거는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눈앞이 허옇게 보이거나 깜깜해지고 실신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환자분들,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고혈압을 걱정하시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은 일어났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걸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주시해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헛거, 환시 보이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인지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 진단 어떻게 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보통은 이제 외래에 보면 이제 MRI를 찍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MRI를 가져오시면 당연히 도움은 되거든요. 근데 MRI를 보고 파킨슨병이네요.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MRI가 제일 확실히 도움되는 병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뇌경색 환자입니다. 뇌졸중은 이렇게 MRI에서 DWI라는 특수한 MRI를 찍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이 부분이 증상과 보통 일치하게 되고 이때 뇌졸중이라고 진단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진단에 대한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병, MRI의 진단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병은 뇌졸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킨슨 병은 어떨까요? 파킨슨 병은 MRI가 보통 정상입니다. 이제 PET-CT도 있습니다. PET-CT는 뭐냐면 저희가 CT를 찍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찍거나 혈관에 잘 분포하는 조영제를 주사를 하는데 PET-CT는 특수한 조직이나 위치에 잘 들러붙는 화학 구조물을 주입을 해서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그 구조물이 잘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킨슨병은 특정 세포, 특히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문제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파민에 잘 들러붙는 그런 화학 구조물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주사하고 사진을 찍으면 도파민 세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많이 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파킨슨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인 사람은 도파민 세포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게 분포해 보이는데 파킨슨병이 있거나 이제 파킨슨처럼 보이는 병 중에 일부는 이 뒤쪽 꼬리가 이렇게 짧아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은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고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증상인 사람인데 도파민도 떨어져 있구나라는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킨슨병의 진단은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처음부터 환자가 딱 온다고 느려 보인다고 떨려 보인다고 당신은 파킨슨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킨슨 증상이 있을 때 다른 병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은 파킨슨병이 남으면 파킨슨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PET 사진은 보통은 파킨슨 병에서 떨어져 있지만 여기 파킨슨 플러스 내지는 비정형 파킨슨증이라고 부르는 이런 병들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1차성 파킨슨과
다른 2차성 파킨슨을 감별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 플러스랑 파킨슨 병을 감별할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진단 기준 영어로 많이 써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킨슨 병의 증상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투여했을 때, 도파민 관련 제제를 투여했을 때 약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처럼 보이는 병들을 대변하는 증상이나 근거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파킨슨 플러스 중에 진행 액상 마비는 눈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좀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파킨슨 병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료 보면서 항상 큰 문제는 뭐냐면, 증상이, 처음 증상이 그대로 똑같이 가진 않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 변하기 때문에 어떤 파킨슨 병 환자들은 이제 파킨슨 병의 증상만 계속 나타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파킨슨 병으로 생각했던 환자들은 중간에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또는 이제 다른 파킨슨 플러스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병이 변한 게 아니라요. 병의 모습이 나중에 보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임상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꾸준한 진료, 꾸준한 추적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진단과 치료에도 물론 이제 치료에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진단에 있어서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료하면서 상황을 상의하고 담당 의사와 꾸준히 소통하는 노력을 가지시는 게 파킨슨 병을 잘 이겨내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치고요. 아마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쭉 읽어드리고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하트님께서 파킨슨 병과 치매는 원인이 다른 질환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이제 파킨슨 병과 치매가 맞거든요. 근데 치매는 약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혈관 치매도 있고 그다음에 루이소체 치매도 있고 뭐 파킨슨 병 치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속하는 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아마 흔한 치매로 알고 계신 게 알츠하이머 치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 치매와 파킨슨 병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실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그 부분이 침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도 그 뇌에 찌꺼기 물질이 쌓이는 그런 특징은 비슷하지만 찌꺼기 물질이 다른 게 쌓이고요. 또그 찌꺼기 물질이 잘 쌓이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뇌측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에 찌꺼기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마침 그 뇌측두엽이 하는 역할이 기억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억력부터 떨어지고 그다음에 길 찾기나 성격 변화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오게 됩니다. 파킨슨 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찌꺼기 물질이 잘 쌓이는 위치가 도파민 세포 근처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좀 변하긴 하지만 도파민 관련된 시스템의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느리고 떨리고 뻣뻣한 운동 증상이 먼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인이 찌꺼기 물질이 다른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파킨슨 병과 알츠하이머 치매는 다른 병입니다. 하지만 파킨슨 병에서도 치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 병에 치매 생기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서 그걸 파킨슨 병 치매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영희님께서 근육뿐 아니라 뇌 노화도 이어지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파킨슨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지만 파킨슨 병뿐만 아니라 정상인 사람들도 노화 과정이 계속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 이후로는 근육도 점점 이제 볼륨, 그러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뇌 크기도 작아집니다.
결국은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불편해지는 건 맞는데 그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파킨슨 병은 뭐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빠른 병들도 많이 있는데 눈에 확확 띌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변하지는 않아서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작아지면 저희가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없으면 굉장히 절망적일 텐데요. 근육이 굉장히 이제 크고 우람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 우리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뇌 노화는 뇌세포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도 많이 쓰면 굉장히 질이 좋아지거든요. 퀄리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뇌가 더 쪼그라든 환자가 뇌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크고 든든하게 있는 분들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뇌를 많이 써서 뇌 그 퀄리티 질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연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파킨슨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여성인데 걸음걸이는 조금 불편한데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셨고 밖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추정을 해보면요. 아마 이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유는 파킨슨 병의 특징 때문인데요. 파킨슨 병은 굉장히 도파민 제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은 병입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으니까 약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약이 없는 질환이나 내지는 이제 그 약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병들보다는 눈에 확연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제가 외래에서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주변에서 파킨슨 병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경험하신 게 가능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 좀 기네요. 여름을 기다리는 던지네스 통계. 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41이라고 하십니다. 41입니다. 할머니와 할머니 형제분들이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고로 신경인성 방광이 있는데 비뇨기과는 파킨슨을 의심해서 심해지면 이야기해서 PET 해보자고 하고 신경과는 2년 뒤에 더 심해지면 보자고 하고 척추 문제로 온 것 같다고 합니다. 방광 증상이랑 파킨슨과 관계가 있나요? 지금은 손떨림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잠꼬대와 소리를 지르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킨슨 병을 알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운동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증상들을 보면 운동 증상 중에는 손떨림 정도만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떨림만 있을 때 우리가 파킨슨 병입니다. 내지는 파킨슨 병을 의심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증상 중에 수면 중에 잠꼬대와 소리를 지르는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만약에 렘수면 행동장애라면 약간 위험도를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렘수면 행동장애라면 이라고 제가 단서를 붙인 이유는 수면 중에 잠꼬대 소리 지르는 것들은 굉장히 흔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중에 잠꼬대 소리 지르는 것 외에도 행동하면서 옆을 치거나 굉장히 뭔가 좀 큰 움직임, 약간 폭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렘수면 행동장애를 더욱 의심할 수 있고요. 렘수면 행동장애처럼 보일 수 있는 수면장애들도 따로 있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반복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수면클리닉 방문하셔서 이게 렘수면 행동장애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증상은 이제 신경인 방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방광 증상은 파킨슨 병과 관련은 있습니다. 방광도 이제 파킨슨 병이 생기는 이 기저핵회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과민한 반응으로 소변을 짧게 여러 번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척수 질환을 의심한다면 척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방광 문제는 보통은 소변을 원할 때 보지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파킨슨병의 일반적인 타입과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광 문제가 생긴 게 사고로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파킨슨병은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언젠지 모르게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와의 연관성이 큰 신경인상 방광 증상이 사고와의 연관성이 크다면 이걸 가지고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신경과에서는 2년 뒤에 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왜 2년 뒤에 보자고 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파킨슨병은 진단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병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했는데 약을 썼다가 나중에 약을 끊기가 쉽지는 않은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뒤에 보자고 하신 거는 이제 그렇게 조금 더 병이 나타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진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지내시다가 2년이 아니라 중간에 뭐 한 6개월, 1년 뒤에 다른 파킨슨 병의 운동 증상이나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병원을 조금 일찍 방문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화와 파킨슨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일부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화가 되면 환자가 느릴 수도 있고요. 노화가 되면서 떨리는 여러 가지 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절염이 동반되면서 움직였을 때 좀 뻣뻣한 느낌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의 자세가 뭔가 좀 구부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요. 파킨슨 병도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일반인이 보시기에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제가 어떤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파킨슨이 아니구나 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노화의 증상과 파킨슨의 증상은 미세하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증상 중에 운동 완만은 노화에 의한 운동 완만은 실제로 느리긴 하지만 운동의 폭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은 아닙니다. 어떤 걸 예로 들 수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될 때 보통 노화는 젊은 사람이면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죠. 근데 노화는 좀 천천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은 보통 어떤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점점 진폭이 작아지면서 움찔움찔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킨슨병에서의 운동 증상은 운동 완만도 점차 작아지는 감소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노화에서 떨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노화 때 잘 나타나는 떨림은 움직일 때 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에서의 안정 떨림과는 좀 차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축이나 아니면 자세 꾸부정한 자세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과에서 이제 그 증상을 설명할 만한 원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주변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과하게 느리거나 과하게 떨리거나 과하게 꾸부정하다고 하면 의심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구분법이고요.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그때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김정우님께서
파킨슨병은 신경과 교수님 모두 다 보시는지 특정 교수님만 보시는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파킨슨병은 신경과의 정규 트레이닝 과정, 교과 과정에 다 들어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교수님들 물론 다 잘 보시고 다 잘 진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과 진료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엔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어느 분야에나 조금 더 전문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과 내에서도 전공 분야가 조금 더 세부 전공 분야가 있어서 파킨슨 병을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학회도 있고요. 그래서 신경과 교수님들에게 진료를 받으시면 파킨슨 병은 되게 잘 진단받고 치료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거나 치료 중에 좀 복잡한 운동합병증이나 예상 못한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는 저희 이제 신경과 중에서도 파킨슨 전문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전치 10주님, 제 친구가 샤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는데 파킨슨병과 원인이 비슷한 병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샤코마리투스는 이제 말초신경병을 증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과는 일단 주로 침범하는 신경계 위치가 다르고요. 또한 원인이 다릅니다. 뭐 파킨슨병은 보통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로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샤코마리투스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마 친구분이 나이가 많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원인은 다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고님의 질문입니다. 노인이 아니면 파킨슨병 걸릴 확률이 적은지요? 네, 이거는 이제 맞죠. 확률이니까. 노인이 노화 과정이 파킨슨병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닌 젊은 환자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이 아닌 젊은 환자가 파킨슨병이 생긴다면 그때는 파킨슨병이 생기기 위한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될 기간은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파이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유전자의 영향이 조금 더 큰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노인이라면 파킨슨병의 원인을 하나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조금 젊은 환자일수록 특히 이제 뭐 10대나 20대 파킨슨병에 생기는 그런 환자라면 유전적인 원인을 찾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윤님께서 농약 성분이 파킨슨병 유발 원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원인이라고 하는 것과 요인이라고 하는 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혈관이 막히면 뇌 경색이 생깁니다 라는 것은 이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막으면 실제로 그 다음 단계가 뇌 경색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농약에 노출되면 파킨슨병에 유발되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죠. 농약에 노출되거나 뭐 우물물을 마시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특정 독성 성분이 뇌로 들어가서 파킨슨병이 유발될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들이 있죠. 근데 이게 그걸 마시면 무조건 생기느냐라고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요즘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전돼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작동하는 유발 요인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인님께서 다음 질문 주셨는데요. 파킨슨이 유전적인 영향이 큰지 환경적 요인이 큰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킨슨병은 이제 나이가 젊을수록 환경적인 요인에 노출될 기간이 짧았으니까 그때 만약 파킨슨병이 생겼다면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큰 상황일 거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경우는 아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가족 중에 뭐 파킨슨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살아온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쌓이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11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파킨슨 환자분들은 뇌 운동, 신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증상이 경감되나요? 조금 나아지는 것인지, 증상을 더 늦추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노화에 관련된 질문과도 조금 맞닿아 있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파킨슨이 생기면 근육이 느려지고 뇌에도 침범된 뇌 부위가 더 느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뇌 활동도 느려지면서 그게 뭐 환시나 인지 장애로 오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 당연히 나쁜 요인을 감소해 주는 방향 쪽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생기면 그거를 악화시키는 요인과 호전시키는 요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악화시키는 요인의 힘이 더 세면 그쪽으로 더 끌려가는 거고, 호전시키는 요인의 힘이 더 세면 반대쪽으로 끌고 갈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느리고 뻣뻣한 증상에 대한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걸을 때 힘차게 못 나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근력 운동함으로써 한번 내디딜 때 파워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신체 운동을 하면 운동 증상이 개선이 되고 증세가 경감됩니다. 그리고 이게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뭐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연구들, 병을 멈추거나 없애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연구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 운동 관련해서는 이 신체 운동을 지속한 그룹과 지속하지 않은 그룹이 병의 경과가 많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서 파킨슨 병의 경과, 그러니까 병의 경과도 바꾸는데 좀더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역시 이제 당연히 증세가 경감되죠. 가만히 있으면 뇌는 진짜 빨리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뇌를 많이 쓰시기를 항상 권고드리고 있는데, 뇌 운동 역시 이제 치매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과도 얘기를 해보면 뇌 운동, 뇌를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 그런 치매 진행 정도도 더 늦추는 것으로 이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현님께서 파킨슨의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염증으로 뇌손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염증, 이게 이제 파킨슨의 뇌손상의 원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혹은 이제 몸 안에 그런 면역 기능이 조금 더 과하게 활성화돼서 혹은 이제 외부에 침입한 물질에 의한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해서 염증이 심해지면 뇌세포가 조금 더 많이 손상된다라는 연구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에 대한 내용은 사실 꼭 파킨슨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신경계 질환이 면역 기전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기 때문에 파킨슨의 특이적인 원인은 아니고, 파킨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저녁노을님, 안녕하세요. 강의는 못 듣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은 비교적 젊은 나이대인 40, 50대에도 올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40, 50대에도 올수 있습니다. 뭐 30대도 있고요. 뭐 20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대 생기는 파킨슨병은 그 퇴행하는 원인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환경 요인에 의해서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기간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전적인 소인이 조금 더 기여를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뭐 40, 50대라면 그 중간 어디쯤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보인다면 그러면 이제 파킨슨병을 의심하고 관련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승현님께서 이제 파킨슨과 자가 면역 질환의 관련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한번더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다고 보면요.
이 면역 체계는 사실 원래 만들어지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간혹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마침 그 공격하는 부위가 간이면 자가 면역 간 질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심장이면 자가 면역 심장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뇌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 뇌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항체가 만들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흔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된 항체가 있으면 그 연관된 항체가 잘 둘러붙는 부분에 신경계라면 신경세포가 망가지게 되겠죠. 아까 파킨슨 병은 증상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도파민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들고 문제가 생겨서 줄어드는 게 파킨슨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부위가 마침 이제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면 파킨슨 병과 자가 면역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이상 운동 질환에 비해서 파킨슨 증상을 주소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바꿔서 자가 면역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자가 면역 체계 혹은 잘못 작동한 면역 체계가 파킨슨 병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염증은 주변의 나쁜 외부 물질도 공격하지만 우리의 신경세포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 발생하는 염증, 면역체계에 의해서 잘못된 면역체계 혹은 과한 면역체계에 의해서 작동한 염증이 뇌세포를 공격하고 그게 마침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라면 그게 파킨슨 증상에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만이 강조돼서 이게 자가 면역질환이 파킨슨 병의 원인이다 라고 1대1로 매칭시킬 정도의 유일한 혹은 강력한 원인이라고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네, 혼자가 좋아 님께서 시아버지께서 명도파정 25를 드신 지 보름 정도 되셨는데 구부정한 자세와 걸음걸이가 좋아지셨으나 인지저하가 더 있어 보이고 며칠 전에는 전화통화를 안 했는데 통화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시어머니께서 걱정입니다. 약 부작용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다른 상황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뭐 다른 병은 뭐가 있는지, 그 밖에 다른 약들은 뭘 더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가정을 이제 연세가 한 70세쯤이라고 가정을 하고 도파민을 드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명도파의 용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보름 정도밖에 안 되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초기에 진단 얼마 안 된 노인 환자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도파민의 반응이 있으니까 아마 파킨슨 병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근데 인지 저하는 사실은 도파민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조금 나빠질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좋아지는 인지 저하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파킨슨 환자들이 느려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조금 느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지 저하는 느려지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먹었을 때 생각이 느린 부분들은 더 개선이 될 수가 있어서 좀 빠릿빠릿해졌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어서 그거는 도파민 먹고 좋아지실 수 있는 증상인데요. 근데 이제 도파민을 먹고 전화통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약과 연관성이 크다고 아직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저에 연세가 많으시다면 다른 파킨슨 병이 있다고 다른 병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병의 요인이 알츠하이머 병 같은 다른 병의 요인이 같이 있나? 내지는 드시는 약 중에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을 최근에 복용하셨나? 내지는 다른 내과적인 문제나 다른 합병증 같은 것들이 있는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게 만약에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저 기억력을 좋게 하는 약들은 도파민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작동하는 신경계 약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도 저 내용을 가지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푸바오 행복님 질문 주셨는데요.
파킨슨병 걸리면 아기처럼 되는데 사실일까요? 네, 뭐 요거는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생기면 약간 몸이 일단 힘들잖아요. 많이 많이 힘드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약에 의해서 또 병도 그런 기여를 하지만 조금 더 어떤 결정을 할때 조심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면은 조금 멈출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확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뭐나 이거 하고 싶어 하면은 보통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충동성에 영향을 주는 약들을 조금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럴 만한 다른 주변의 환경의 상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왕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58세 여자, 파킨슨 진단 후약 부작용으로 피부가 가렵고 무릎에 거미줄같이 핏줄이 보이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런 경우가 흔한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킨슨 진단 후약 부작용으로 피부가 가려운 경우는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써야 되는 약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거나 로션을 충분히 바르는 것을 보통 권고를 드리고요. 무릎에 거미줄 같이 핏줄이 보이는 현상이 생겼다. 요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거미줄 모양의 망상 형태로 거미줄 모양으로 다리에 뭐가 생겼다면 혹시 약 중에 아만타진이라는 약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약을 뭐 상의하셔서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흔합니다. 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만타닌이라는 약은 파킨슨 환자의 운동 증상 중에 운동합병증, 이상운동증을 좀 줄여주고 또 떨림에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다리에 이제 이런 거미줄처럼 보이는 불편한 증상들이 보이는 게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증상들 사이에서 이제 무게를 재서 비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운동 증상이 더 중요하다 하시면 이제 약을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나영님. 주제와 관련 없지만 신경과 교수님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긴장 이상증은 이상운동 질환을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께 진료 보면 되나요? 네. 이상운동 질환은 이제 움직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너무 적거나 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상운동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파킨슨병은 이상운동 질환 안에 속하는 병입니다. 근긴장 이상증도 이상운동 질환 안에 속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파킨슨병 전문가 혹은 파킨슨병을 세부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상운동 질환을 전공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상운동 질환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께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겨울 사과님께서 친정 아버지가 87세인데 손에 물체를 잡으면 오른손을 떠세요. 혹시 파킨슨 병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커피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도 하시고요. 손에 물체를 잡으면 오른손을 이렇게 떠는 증상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요 얘기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고 더 중요한 거는 운동 완만이나 경축, 그다음에 걸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이 파킨슨병의 모습과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른손을 떠는 모습과 모습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증상이 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던 증상이라면 파킨슨병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점점 떨림이 심해지면서 다른 부분에 파킨슨병을 의심케 하는 증상이 생긴다면 파킨슨병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커피, 담배는 이제 다른 질환 생각해서는 조금 적절히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뭐 담배는 사실 이제 파킨슨 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 줄이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파킨슨 병 하나만 보고 담배를 피라고 권고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커피, 담배는 커피는 뭐 적절하게 조금 줄여서 사용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담배는 이제 다른 무서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생각하면 권고를 하지 않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또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